지금 홈디포에 왔고, 이제 물건을 픽업해야죠. 내가 UCLA ER을 갔을 때, 내가 배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그러지 말고, 남편 끝까지 입원 수속되는 걸 지켜보고, 입원 수속 안 해도 되면 집으로 데리고 왔으면 남편은 지금 살아있을 거고, 또 다른 건 남편이 다른 이상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남편이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한다고 얘기를 했어도, 이상한 병원이니까 그게 내일 퇴원한다고 했어도 상관없이 그냥 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할 걸, 그렇게 할 걸, 그것도 후회가 되고, 남편이 꼬리곰탕, 원래 내가 그때 2달 전에 죽다가 살아났을 때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꼬리곰탕 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물을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또 아유 기껏 또 10시간 이상 끓였는데 또 많이 못 먹으면 또 그래서 해줄까 하다가 안 해준 것도 후회가 되고, 뭐 나보고 카레나 고추장 매운찌개 좀 끓여달라고 했는데 또짠거 먹으면 안 되지 않나 하고 안 끓여준 것도 후회가 되고, 냉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남이 구워준 소고기 그거 저기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그냥 바로 먹을 걸또뭐 목이 지낸다고, 어차피 다음 달에 생일이니까 그때 뭐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남편이 생일날 그 먹을 수 있나 했는데 글쎄 그것도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좀 애껴 먹어야 되긴 하는데 또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너무 후회가 되고, 그렇게 말해서도 당연히 생일날은 고기 먹으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맨 처음에 8년 전에 맨 처음에 열심히 내가 그래도 하느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꾸준히 변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남편을 잘 관리해주고 했으면 지금 살아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의사가 뭐래 얼마나 오래 쉬어야 된대 말했을 때, 뭐 의사가 별로 특별히 얘기를 안 해줬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의사한테 한번더 통화를 해서 뭐 3개월을 쉬어야 되냐 6개월을 쉬어야 되냐 물어봤으면 그랬으면 안 그런 게 후회가 되고, 또 남편이 한 6개월이라도 푹 쉬었으면 그러면 지금 살아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속이 좀안 좋다고 했을 때에도 그냥 집에 그냥 뭐한 하루 이틀 더 볼까 말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할걸또 괜히 또 ER 빨리 데려간 게 낫나 싶어서 굳이 또 ER을 데려간 게안 데려갔으면 그러면 또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자동차도 처음에 중고차 2개 샀는데 그냥 힘들어도 그냥 남편이 말한 대로 자동차 한 대만 샀으면 우리가 그래도 한 900불? 한 800불이 매달 800불이 들나가니까, 그러면은 돈이 없었어도 좀, 그래도 좀 지금보단 여유가 있을 수 있어서 800불이 들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한 대만 할걸 왔다 갔다 서로 뭐 회사 출근 시간이 안 맞는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걸 옛날에도 차한 대로 왔다 갔다 한적 있었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할걸 그리고 이렇게 빨리 43세에 그렇게 빨리 갈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항상 좋은 말 착한 말만 해주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사주고 요리도 다 해주고 좀더 친절하게 더 잘해줄 걸, 집안일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힘든 거한거 같은데, 나는 또 화장실 청소 한번안 해준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지.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사람이 힘들다는 게 어느 정도 힘든지 모르잖아요. 볼 때는 그냥 TV 볼 때는 그냥 또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저번에도 옛날에 그랬듯이 레벨을 페인 레벨을 정해서 항상 그렇게 매일매일 매번 매주 그렇게 물어볼 걸. 페인 레벨이 1번에서 10일 때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항상 그걸 물어보고 행동을 할 걸. 응? 그래도 남편이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간건 아니고,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또 건강하게 되니까 내가 기도를 또 게을리했죠. 하나님께 약속한 걸안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놓여오셨는지 그렇게 데려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그래도 사랑을 하기는 하신다고, 마지막 남편의 모습은 그렇게 활짝 웃고 V자 빅토리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나한테 마지막으로 주시고, 그리고 뷰잉할 때도 남편이 얼굴이 진짜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는 겁났었어요. 내가 과연 혹시 쓰러지거나 하지 않을까, 충격을 먹지 않을까. 근데 병실에서 본 모습하고는 다르게 너무너무 말끔했어요. 양복을 입혔거든요. 아버님이 새로 양복 나랑 같이 쇼핑몰 가서 사가지고. 근데 머리도 이렇게 헤어 왁스로 해가지고 메이크업은 전혀 안한 것처럼 했는데,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머, 진짜 뷰잉을 하기를 잘했구나. 어? 정말 하기를 잘했구나. 근데 아무튼, 나는 그냥 내가 평생 남편한테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뭐.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아닐까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가 감당을 해야지. 내가 평생 남편한테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아무튼간에 남편이 카레 먹고 싶다고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그냥 해줄 걸또 짜니까 짠거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건강 관리를 또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려고 요리 안 해줬는데, 나는 이제 카레도 못 먹겠고, 냉면도 못 먹겠고, 저기 뭐냐, 소고기 구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냐, 강호동이 하는 거 백정. 이번에 생일날 거기 가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거기도 못 가겠고, 박대감래도 못 가겠어. 그리고 뭐 떡볶이나 햄버거나 피자나 샌드위치나 뭐좀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난 이제 그런 것도 못 먹겠어. 그냥 설렁탕이나 해장국이나 그냥 대충 밥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어제부터 반찬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반찬이나 사가지고 대충 먹고. 항상 샐러드나 과일은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도 샐러드랑 과일은 그것만큼은 내가 챙겨줬는데, 근데 뭐잘안 먹긴 했지만, 근데 그런 것도 나도 내가 건강 챙긴다고 샐러드랑 과일 매일매일 챙겨 먹는 것도 내가 참내 자신이 가소롭게 여겨져요. 근데 엄마가 그래도 난소암 말기로 52세에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그암 같은 거는 유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유전이 이렇게 세대에 걸쳐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안 걸리면은 내가 자식이 딸이 있으면 걔가 걸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안 걸렸어. 그럼 그 딸이 또 자식을 낳으면 걔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요즘에 뭐 돌아가신 분들 보면
다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다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긴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근데 아무튼 나는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너무 밥도 못 먹고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이제 너무 불쌍하게 갔어가지고 그거를 보면 암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에휴, 그래도 되도록이면 암 같은 거 안 걸리려 그러면 야채 같은 거 매일 먹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그런 거 챙겨 먹는 거는 너무 가소롭게 여겨지죠. 일단은 그냥 소위 맛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전혀 먹고 싶지도 않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것들은 입에도 안 되려고요. 뭐 치킨 퀘사디아라든가 타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타이푸드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남편이 좋아하던 거 그런 거는 내가 먹고 싶지가 않지. 남편이 북창동 순두부를 먹고 싶어 했는데 그거 퇴원하면 먹으러 갈까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그냥 내가 투고해가지고 병원에 그때 갖다 줬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항상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병원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안 물어보고 그냥 갔죠. 이번에는 그냥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상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남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남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지금이 오후 3시가 다 돼가는구나. 앞으로 저기 새벽 기도를 내일 가려면 5시 반이니까 아직도 거의 뭐야 13시간 남았나? 앞으로 13시간 동안 하루가 또 엄청 길겠네요. 하루가 엄청 길겠어. 내가 7시간이라도 자면은 내가 6시간만 눈 뜨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6시간을 대충 잘 보내면 되는데 내가 어제는 잠을 잘 잤지만 만약에 오늘 잠을 못 자면 나는 13시간은 눈 뜨고 있으면은 힘들겠죠. 아무튼 어제처럼 오늘도 내가 잠을 잘 잤으면 좋겠네요. 어제가 2주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잘 잤어요. 약도 안 먹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부탁드려요. 일단은 남편 그 의사 있잖아요. UCLA 의사랑 그 나머지 병원 그 허접한 병원 그 병원의 인도 의사 나 반드시 통화도 하고 만나야 돼요. 자초지종을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내가 따지지 않으면 그들은 전혀 연락이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죠. 그냥 병원에서 환자들이 하루에도 뭐 여러 명이 사망해서 나가겠죠.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중에 그렇게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을 그냥 집으로 퇴원을 시키지 이상한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야, 어떻게 나는 나로서는 솔직히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도 내가 나한테 또 고통이긴 해요. 그냥 또 내가 살려면 지금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일단 하는 게 당연히 나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을 못 잊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려면 잠깐은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내가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서는 나는 내가 눈을 못 감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마치 무슨 심하게 말하면 남편이 뭐 고아였다거나 무슨 무용고자가
사망한 것처럼 돼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페이퍼에 내가 와이프로 돼 있는데 나한테 전화를 안 해줬어. 원래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항상 그리고 전화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화를 안 해줬어. 그래. 나 역시도 오늘 내일을 모르잖아. 하나님이 나도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꼭 천국에만 가게 해달라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뭐.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야. 사람은 누구든 죽는 거고,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당연히 천국에 가야죠.